성령의 모형들에 대해서 오늘 이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다고 그럴 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둘기같이 조용하고 우아하게 그렇게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불을 받아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 쓰러지는 분들, 네, 확 쓰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걱정이 돼요. 그렇게 쓰러지다가 또 머리를 다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받침이라, 성깁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받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집회할 때 보면은 막 바람과 같이 막 쓰러져가지고, 누가 붙잡아주지도 않고 누가 가서 안수도 안 했는데 확 쓰러지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성은기도원에서도 한번 그 그러니까 장군 부인이 쓰러져서 아주 혹이 크게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때 아주 혼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갑자기 바람과 같이 와가지고 쓰러뜨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성격이라고 좀 생각해요. 성격. 성격대로 받는 것 같아요. 불같이 받는 분도 있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아주 점잖게 받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성령의 바람이 아니죠. 네. 성령의 불 자체는 아니죠. 성령의 물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불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모형이다. 성령님을 누구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우게 되면요, 굉장히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성령의 모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이 나오죠. 바람. 여러분들, 그 바람의 위력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보면은, 저희 집에서 그 산타 하나 바람이 불었을 때, 그랬을 적에 심하게 우리 막 나무들이 흔들리고 그랬을 때 제가 찍은 건데요. 우리 미국에는 그 타이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리케인이 한번 불면은, 이 바람이 한번 이렇게 불게 되면 정말 이렇게 높은 3, 4층 되는 이 야자수도요, 그냥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허리케인이 오면 학교에서 공부하던 그런 아이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바람의 위력이라는 것. 그래서 바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바람이 없으면 화초도 못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그런 화초들이 죽는 경우들이 바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바람이 많은 해안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해요. 바람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 봄바람도 있죠. 살랑거리는 바람도 있죠. 바람이 참 많아요. 여러 종류의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바람과 같이 임하셔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해도 아주 우아하게 자기가 안 쓰러지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하기 때문에. 그 바람. 그래서 바람이 오면 생명을 주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깨끗이 씻어버리기도 하지만 파괴적인 것도 있습니다. 바람의 파괴력이란 굉장하죠.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났을 때는 한 마을이 그냥 바짝 다 그냥 다 부셔져가지고, 네, 나무 조각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허리케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인을 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전 동네는 그 허리케인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부흥회 때도 그렇게 사이렌을 부는데, 사이렌을 부르면 그 사람들이 지하에 내려간다고 그래요. 지하에 내려가도 그냥 그 위에는 다 쓸어가는 거예요. 집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바람의 그 위력, 네, 굉장한 파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그런 파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지켜야지. 나를 뭐 고상하게 나를 좀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 안아야지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도,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 거기에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싹 그냥
죄악 같은 것이 그냥 날아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같이 불면서 우리를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중생하는 것은 born from above, 그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강력한 바람에 한번 여러분이 쓰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쓰러지지 않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정말 강력하게 와서 자기가 막 쓰러지기 전에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죠. 안 쓰러지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나왜안 쓰러지냐 그랬더니,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주님한테 항복해서 뭐 아프리카에 선교가라. 그런데 그냥 자기가, 갑니다.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쓰러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막 방어해서 어느 때까지는 자기가 방어하죠. 그러나 확실히 바람이 불 때, 강력한 바람이 불 때, 네. 그래서 캐서린 쿨만 그 집회에서는요, 그 주차장서부터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서부터. 자기가 쓰러지려고 뭐 자기 의지가 없는데, 그냥 확 집회장소 들어가기 전에 벌써 거기서부터 그냥 바람에 밀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도 성령의 바람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보루, 그 쓸데없는 자기, 그리고 정말 누더기 같은 자기 의의를 붙잡고 나는 쓰러지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복하는 것이죠, 주님에게. 그래서 나 지저분한 거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솟아나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생기라고도 하잖아요. 바람이다. 호흡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비둘기가 나오죠. 비둘기의 성격은 순결하고 온순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한 가지, 눈으로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할 때는 순결한 생명, 특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그래서 주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이 호흡이라는 건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데 루아흐라고 하는 건데, 신약말로는 피우뉴마,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마셔라. 그래서 호흡 기도를 하잖아요. 네,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 거룩한 바람. 이렇게 성령님이 호흡으로 표현됐을 때 생명, 바로 그 호흡하는 건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죽은 거지만 호흡하면 생명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수가 있잖아요. 생수. 우리가 생수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라 폭포를 갔는데 정말 이 물이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내가 물로 오는 이 바람으로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것을 느꼈는데, 정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돗물도 있고 먼물도 있지만은 이 홍수가 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파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문화를 낳고 생명, 우리 몸 가운데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난다든지 그럴 때 정말 아주 참혹하게, 우리 중국 얼마나 많은 홍수 요새 고통을 당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온 세계가 이 온난화 기후 때문에 그런 홍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우리를 지나가면 깨끗하게 하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왔을 땐 우리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같이 우리도 이 강력한 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물이 오면 우리들에게 깨끗하게 씻는 것도 있지만은, 물 때문에 막 쓸려 나가고, 막 지난번에 보니까 막 닭도 쓸려 나가고 소도 차도 집도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물 앞에서, 위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물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또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바람 때문에 에너지를 얻기도 하지만 이거는 창조적인 생산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주님은 이 물로 깨끗이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파워의 물과 같은 그런 특성을 성령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로 깨끗이 씻고 깨끗이 씻고 물로 또 소생하고 네,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람 같다 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성령님이 또 어떤 분이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이 나잖아요. 우리가 불 보면 성냥불도 있고 뭐 작은 불이 있지만 미국에서는요 산불이 나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희도 그 뒷산이 한번 그 불이 났는데 산 전체가 그날로 타버렸고요. 이번에 산불도 뭐 어마어마하게 아마 한국의 면적을 다 태웠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도 한국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뭐 많은 면적을 태웠다 그럴 땐 거의 남한 전체를 태운 것 같은 그런 면적을 산불이 태우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또 불이 지나간 자리도 흔적이 다 있어요. 네, 바람도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불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불 같은 열심도 나고 불 같은 뜨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소멸하죠. 그리고 또 정금같이 나오는 거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 정금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불이 그냥 삽시간에 모든 것 잡다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에 석불 태우는 것 같이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죄악을 태워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내 죄악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불이 한번 확 쓸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잿더미가 되는 그런 체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 위력이라는 건 굉장히 하죠. 그 아주 따뜻함도 주고 열심도 주지만 그러나 불이 다 태워버리는 우리 그러니까 바람이나 물이나 풀이나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심, 그리고 섬김의 열심, 뭐 이런 모든 것에서 열심을 우리들에게 갖게 합니다. 여섯 번째 기름은 우리를 보호하고 구별하고 또 기름도 기름 없으면 차가 못 달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 하나님 앞에 내 헌신, 이거 다 기름 부음을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목사로 가서도 기름 부음 받은 목사로 일을 하고, 그리고 가르칠 때도 기름 부음 받은 목사로 일하고, 그리고, 사모로 일할 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일하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고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기름이 있으면 다른 더러지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 없다. 미끄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이 그 기름으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기름 부어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도장 찍듯이 봉인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님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